이거 너무 좋아요. 너무 급해서 구매를 했어요. 오지게 더웠잖아요. 이거 진짜 좋아요. 몸이 천근 만근일 때가 있어요. 자, 이제 어플 지워야 돼, 솔직히. 올리브영 병이 걸린 거야. 한국에 또 올리브영이 들어가. 안녕하세요, 글리입니다. 여러분, 올리브영 세일이잖아요. 사야 될 게 너무 많아. 오늘 드림도 되잖아요, 올리브영. 당일 배송 되잖아요. 저도 이렇게 막 어플 들어가서 하나하나씩 구경하다 보면은 결국에 또 오늘 드림으로 배송을 받고 그렇게 사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야. 올리브영에서 온갖 거 다 팔잖아요. 뷰티계 다이소급? 올리브영에서 오늘 드림으로 몇 번 구매를 하고 세일 때마다 이건 또 세일 하나 안 하나 지켜보는 아이템들이 있어요. 쟁여놓으려고. 올리브영 세일 때 쟁여놓기 좋은 아이템 10가지. 그러면 하나씩 알려드릴게요. 뷰티템들은 영상에서 너무 많이 보여주니까 이제 첫 번째는 먹는 거. 오쏘몰의 이민 제품. 이게 무슨 비타민계의 명품이라고 하는데 진짜 진한 비타민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? 안에 들어있는 알약하고 같이 섭취를 하면 되는 건데 이것도 오늘 드림으로 받을 수 있더라고요. 30개 드리로 원래 구매를 하는데 급하게 떨어졌을 때 그때 구매를 해서 먹고 있고 술 먹은 다음날 괜찮아. 나이가 이제 저도 곧 마흔 향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이제 지나갈 때마다 밤새면 힘들고 술 마시면 힘들고 무슨 촬영 막 길어지면 힘들고 몸이 천근 만근일 때가 있어요. 살쪄서 힘들고 여러 가지 막 요소들이 있단 말이야. 근데 이게 비타민C가 무슨 활력 충전, 무슨 원기, 뭐 기력 회복 뭐 그런 거에 좀 피곤하면 비타민 먹어야지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해외에서 구매해서 먹던 거 올리브영에서 볼 수 있더라고요. 술 먹고 다음날 해장을 해도 피곤한 거야. 육개장은 진짜 한 사발을 들이켰는데 너무 피곤하고 몸이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. 이거 하나 먹어주고 이제 딱 회사 출근을 했는데 멀쩡해. 버텼어. 이걸로 버텼어. 세일 때 체크해보시고 이거 딱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바이탈 뷰티 메타그린 슬림 체지방을 관리해주는 서플리먼트거든요. 전문적으로 이제 서플리먼트 브랜드가 그렇게 막 많지가 않았거든요. 딱 바이탈 뷰티라는 브랜드에서 이너뷰티 쪽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도록 콜라겐도 나오고 이런 체지방 관리되는 서플리먼트도 나왔어요. 녹차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고 해요. 녹차는 뭐 좋은 거 우리 다 알고 근데 이게 비건 제품이래요. 비건 서플리먼트여서 몸에 좀 더 건강하다라는 거를 좀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이걸 먹었다고 해서 막 살이 빠지진 않아요. 이것만 믿고 운동 하나도 안 하고 저처럼 짜파게티 두 개 먹고 이거 먹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. 체지방을 분해해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먹는 제품이고 이걸 먹은 뒤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느껴지는 효과는 또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효과는 좀 화장실이 수월한 거. 더마토리의 프로시카 징크덤밴드 마스크. 이거 진짜 좋아요. 이번 여름 진짜 오지게 더웠잖아요. 너무 더워가지고 마스크팩을 붙일 수밖에 없는 계절이기도 했어요, 여름에. 그럴 때 줄기차게 붙였던 마스크팩이에요. 시트 자체가 피부에 착 밀착이 되는 시트면서 시트 안에도 그 시카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. 시트 자체로도 피부에 효과를 주다 보니까 피부 진정에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역시도 제가 오늘 드림 받아서 잘 쓰고 있거든요. 파란색 그 히알루론 팩이 있는데 그 팩도 좋아요. 그거는 화장 전에 써주기 좋고 이거는 나이트 케어 때 써주기 너무 좋더라. 패드도 올리브영 세일 때 꼭 사야 돼요, 여러분. 패드 두 개가 결이 좀 비슷한데 코스알엑스의 그린히어로 카밍 패드랑 그달의 맑은 어성초 진정 토너 패드 둘 다 진정과 관련된 거예요. 우리가 보통 패드를 닦아내는 용도로 많이 각질 제거하는 용도로도 많이 쓰고 있잖아요. 코스알엑스는 때 민감해졌을 때 우리가 각질 제거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쓰기 좋고 이 구달 패드 같은 경우는 팩처럼 올려놓고 쓰기 좋은 패드. 지금 둘 다 성분은 너무 좋아요. 이걸로 막 얼굴을 빡빡 문질렀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막 트러블이 나거나 막 하지도 않았거든요. 지금 패드를 보시면은 이게 코스알엑스고 이게 구달이에요. 딱 봐도 엠보면이 딱 이렇게 잡혀져 있으니까 각질 제거는 잘 될 거고 얇은 시트로 되어 있어가지고 피부에 붙여놨을 때 이렇게 팩처럼 쓰기 너무 좋은 거지. 양쪽 볼에다 올려놓고 진정시켜주기도 너무 좋은 패드. 데일리하게 민감성용 패드로 각질 제거해주기에는 코스알엑스 제품이 너무 괜찮고 앰플 두 개, 앰플도 두 개를 가져왔어요. 메이크프렘의 세이프 미 릴리프 모이스처 그린 앰플, 바이오 힐보의 프로바이오덤 리프팅 앰플 이거 가져왔어요. 메이크프렘의 세이프 미 릴리프 모이스처 그린 앰플 같은 경우는 기능적인 측면이 있는 제품은 아니거든요. 근데 순해요. 순하고 딱 우유 제형이에요. 이렇게 발랐을 때
수분감이 쫙 돌거든요. 유분감이 도는 게 아니라 수분감이 도는 앰플이면서 민감하신 분들 쓰기 좋은 앰플이어서 이것도 괜찮더라고요. 뭐 장벽 강화도 되고 무슨 수분 개선, 각질 개선 된다고 하는데 수분감이 충분하게 차오르면은 각질도 좀 잠잠해지거든요. 그래서 그런 각질 개선까지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. 자극 없이 피부 관리하기 좋은 수분 앰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그리고 바이오헬버의 프로바이오덤 리프팅 앰플 주름 개선 미백 기능성 제품이에요. 이거는 괄사랑 같이 나와서 세트로 팔길래 이제 구매를 했는데 진짜 이것도 우유빛깔이거든요. 이거는 좀 더 쫀득해요. 좀 더 쫀득하면서 주름 개선도 되고 미백 기능성도 되고 그런 앰플이에요. 향은 좀 있어. 향은 좀 약간 우리 엄마 탄력 관리를 하고 싶은데 올리브영 세일 때 구매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써봐도 좋아요. 저는 만족하면서 사용도 하고 있고 바디크림이랑 섞어서 다리 쪽에 많이 발라주고 있어요. 다리 쪽에도 발라주고 이렇게 목 쪽에도 발라주고 살짝의 끈적임은 조금 느껴지는 제품이어서 나이트 케어 때 듬뿍 발라주면 너무 괜찮은 거. 그리고 이건 또 꼭 사야 돼요. 닥터 디퍼런트의 비타리프트 A 크림이거든요. 이거 닥터 디퍼런트가 기능적인 측면의 제품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30대에서 40대 가는 분들 쓰기에 너무 괜찮은 크림이라고 생각을 하고, 사실 이 정도도 양이 너무 많은데 이 정도만 바르면 되는 크림이거든요. 비타민 A 크림이에요. 주름과 탄력을 관리해주는 크림인데 닥터 디퍼런트라는 브랜드가 막 그렇게 세일을 하는 브랜드가 아니거든요. 세일을 크게 하는 브랜드가 아닌데 올리브영 세일 때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서 세일을 해주더라고요. 그럴 때 쟁여놓기 좋은 크림, 어머님 선물, 아빠 선물, 그런 주름 개선 크림으로 선물하기 좋은 크림이라고 생각을 해요. 오늘 드림으로 받아볼 수 있더라고. 저도 다 떨어져가지고 오늘 드림으로 받아서 쓰고 있는데 이걸 단독으로 바르기에는 민감하신 분들은 좀 자극이 갈 수 있어요. 단독으로 사용하시는 것보다 시카크림 같은 거랑 이렇게 섞어서 사용해주시면은 이제 피부가 점차 약간 단단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. 주름이 쫙쫙 펴지진 않죠. 당연히 주름이 쫙쫙 펴지진 않는데 그래도 지금 바르는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들 이런 것들이 10년 뒤에 내 얼굴을 내 피부를 좌지우지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20대 분들도 써도 괜찮고 특히나 30대 분들이나 40대 분들은 정말 만족하실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이제 바디 쪽 제품인데 클렌징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. 비플레인의 녹두 약산성 클렌징 폼. 이거 너무 좋아요. 비플레인 클렌징 오일도 너무 좋은데 이 폼 클렌징은 진짜 너무 좋아요.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건 80ml짜리인데 150ml짜리를 비플레인 그 올리브영 오늘 드림에서 팔거든요. 그걸 구매하셔도 좋고, 이 80ml는 제가 여행 갈 때도 들고 갔던 거예요. 들고 가서 잘 썼고, 녹두 파우더라고 해야 되나? 녹두 알갱이들이 들어가 있거든요. 그걸로 이렇게 각질 제거 해주기도 좋고, 저 같은 경우는 팔드름 쪽에 좀 있었거든요. 팔드름이나 등드름이 있는데 그런 쪽에다가 좀 많이 사용을 해줬어요. 녹두 자체가 피부 정화랑 수분 공급에 도움이 되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피부가 정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잘 썼고, 약산성 클렌징 폼이라서 살짝의 매끄러움은 났는데 다른 약산성 폼 클렌징보다는 훨씬 산뜻함이 강한 제품이에요. 그래서 약산성 폼 찾는데 순하면서 각질 관리 같은 것도 되면서 수분도 제대로 채워주고 싶은 그런 폼 클렌징 찾는 분들에게는 너무 괜찮은 제품이라는 거, 이것 역시도 오늘 드림으로 올리브영 세일 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, 헤어 쪽인데 힐링버드의 울트라 프로틴 노워시 앰플 트리트먼트. 너무 급해서 구매를 했어요. 이거는 뿌리는 트리트먼트인데 뿌리고 나면은 정말 부드러워져요. 저 지금 앞머리 펌이랑 다운 펌을 한 상태인데 여기다 한번 뿌려볼게요. 안개 분사고요. 지금 뿌리자마자 바로 엔젤링처럼 살아나죠. 젖은 머리에다 뿌려도 되고 뿌리는 트리트먼트이다 보니까 막 뭉치거나 그런 느낌이 없다는 것. 향도 너무 괜찮은 것 같아. 여자분들은 당연히 뭐 많이 쓰고 계시겠지만 이거는 남자분들도 사용하기에 너무 괜찮은 제품이고 오늘 드림으로 역시 받아볼 수 있다는 거. 여러분, 오늘은 올리브영 세일에서 여러분들이 꼭 구매했으면 좋을 만한 10가지 아이템들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막 오프라인 매장 가기에는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온라인 어플로 들어가셔서 오늘 드림 같은 거 보신 다음에 할인되는 거 그런 거 보시고 이제 바로 장바구니에 담으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너무 많이 구매해서 이제 어플 지워야 돼. 솔직히 올리브영 병이 걸린 거야. 살 거 없는데 그냥 올리브영 걸어가다가 올리브영 보이면 들어가, 또 살 거 없는데 이렇게 핸드폰 보다가 나도 모르게 또 올리브영에 들어가.
이게 문제야. 저처럼 이렇게 중독되지는 마시고 현명한 소비하시면서 괜찮은 제품들 하나하나씩 이렇게 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오도록 할게요. 안녕.